명태균 게이트를 그냥 명태 게이트라고 하더만. 명태 게이트. 명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엊그저께 그것 때문에 코다리 먹으러 갔었죠. 참. 예. 자, 어제 MBC 단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보자가 나와요. 여기에 강모 씨라고. 그동안은 알파벳 E라고 이제 불렸던 네, 분이죠. 강모 씨가 이제 MBC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통화 녹음 여러 번 들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건희랑 여러 번 통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이 촉발된 게 그런 거죠. 혼자 그냥 뭐 허세 부린 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하고 통화해서 들려주는 거지. 아니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전화 통화하고 싶은 뭐 어떤 최고의 셀럽과 통화를 하면 들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들었다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모 씨가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지금 알려진 걸로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그러니까 꽂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거 공천 말이오. 공천. 내가 저거 그 수요일 날 방송에 그 부산 사투리 안 되는 거 반성 겁나 많이 했다 내가. 와. 아 그거는 푸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예. 그 부산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강호동 씨가 제일 못하죠. 그런가? 아. 강호동 씨는 이 방송용 부산 사투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 사투리가 아니라. 명태균이가 실제로 김영선을 공천할 수 있게 해서 그걸 아는 김영선이는 쩔쩔맸던 건데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맞냐? 네, 그냥 맞다고 치고 가시죠. 저 그냥 내용들 한번 볼까요? 이제 강모 씨 이야기입니다. 그거가 뭐냐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거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천이에요. 고생해서 받아온 거랬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가로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윤핵관이 미는 사람들이 이제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오빠 왔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빠 왔죠? 잘 해결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이게 혹시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금일봉은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요. 그러면 저 지금 우리 명태균 씨가 김건희 뭐 오빠 전화 왔죠라는 녹음은 없다 이렇게 SNS 네. 뭐 등에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음성은 마차 음성이 확실합니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명태균 씨는 그 오빠 전화 와줘 오빠라는 단어를 언급한 그 녹취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많은 녹취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말하는 녹취는 나는 없다. 이게 딱 특정한 거거든요. 그건 딜이야 딜. 예. 아니 왜냐하면 강모 씨는 계속 들었다. 여러 번 들었다잖아요. 마차님이 아니라면 김건희가 확실합니다. 한번 해줘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맞아 확실해. 김 박사님. 아니 근데 이게 명태균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국감에서 틀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못 트는 이유가 이제 국감에서 틀면은 면책특권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빠져나가지만 이걸 녹음한 사람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지금 국힘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예하게 이걸 어쨌든 이게 강모 씨가 녹음할 수도 있지만 그걸 들었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몰아가니까 자꾸 틀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모 씨는 명태균의 최측근인 거거든요. 그다음 단독. 가만히 안 둬. 다 불어버려. 다 드잡은 남마. 말하자면 저거예요. 저 김영선이 22대 때 공천을 못 받는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게. 네.
자, 한번 볼까요? 명태균과 항모 씨 대화.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런 경우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 두 달 전에 그 아줌마가 김영선입니다. 예. 두 달 전에 김해가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대충 맥락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한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공천 발표 나기 몇 달 전부터 김영선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번에 당신 공천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빨리 김해 가라. 김해 가서 미리 깃발 꽂으면 대통령실에서 예뻐서라도 공천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영선하고 많이 사이가 틀어졌겠죠. 네. 그다음 여보세요. 내가 도망쳐 나왔어요. 숨어 산다고 김영선이 때문에 대통령 여사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못 이기게 가지고 다 트집어본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는 겁나는 거야. 요거는 전화 녹취와 전화 녹취라고요. 강모 씨랑 한 전화 녹취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약간 강모 씨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김 여사랑 이만큼 이렇게 말다툼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음성을 계속해서 공개되는 것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윤석열 쪽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나중에는 윤석열에서 점점 여사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접근할 때는 김건희가 어떤 그런 캐릭터라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윤석열만 바라보고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윤석열하고 계속 관계를 하면 할수록 진짜 핵심은 윤이 아니구나. 김건희가 진짜 핵심이구나. 네, 그걸 이제 깨닫고 계속 갈아타기를 했겠죠. 우리 대남이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윤석열이 꼴통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예 꼴통이란 말까지 하잖아.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CBS 박재용이 한판 승부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건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랬잖겠어요. 뭐 채팅창에 계속 부산 사투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왜 안 시키세요 네이티브? 아니 그게 아니고 네이티브인데 요거는 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먹게끔 하려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미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말 잘 못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서 방송 못하겠네. 건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랬잖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거 한 거 한 건 나야. 거기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 나예요. 와,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이가 건대 앞에서 윤석열이랑 치맥회동했던 사건은 저게 윤석열이 건맥 적발을 해갖고 머릿속에 굉장히 지우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데 요거를 명태균이가 짰다는 거잖아. 저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세 번째 만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번 만났는데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가 저 자리였다고. 근데 이게 명태균 허세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명태균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비선이었던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초대를 받는 상황인데 이준석도 저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잖아요. 치맥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전에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첫 만난 곳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요거를 저 치맥 회동 한번 해라라고 짰던 것도 명태균이라고 하면 명태균은 윤석열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핵심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은 줄 수 있었던 관계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단독은 이겁니다.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공천 쥐고 의원 행세. 이거 뭐냐면은 그 김영선에 대해서 명태균이 엄청나게 막 그 하대한다 그럴까요? 거의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거의 버러지 취급을 하더만. 거의 뭐 막말. 현역 국회의원을. 예, 일상적으로 막말을 했다고 하죠.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이
이 땡땡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 땡땡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김영선 공천 여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마시라고 할게. 내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거의 조폭이죠. 그러니까 저 맥락을 보면 명태균 씨는 국회 내부 시스템을 모른다는 게 되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국회 직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들은 사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국회 사무처에 해임 신청하면은 바로 그냥 잘리는 거예요. 뭐 사표 쓰고 말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표 써서 정리시켜라 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회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다른 시스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딱 종합을 해보면 자기 세계 안에서만 논리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개입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건 핵심은 지금 핵심을 벗어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칠불사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 뭐냐면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좌관 중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새끼 진짜 저거 잘라야 되는데 근데 김영선이가 안 자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추측을 해보면 이 땡땡이라는 보좌관이 봤을 때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상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내리는 지시도 제대로 안 따르고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땡땡이라는 보좌관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출근을 한다고 하면 내가 김건희 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영선 공천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김영선을 적을 돌리고 나랑 김건희가 한 패인 것처럼 예, 예.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태균이 한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김영선이는 XX이잖아. 사표 썼나 안 썼나 뭐 이런 건데 내가 지금 성대모사를 지금 연변말투로 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월급을 가져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 지금 안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이 사람도 거의 의원처럼 대우를 해달라고 예, 예.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내밀한 데까지 김영선 의원실에 대한 관여를 이 사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왔냐? 김건희와 윤석열에게서 나왔다. 어마어마한 측근이다. 왜 이준석하고 저거는 굉장한 이벤트였었거든요. 저것도 명태균이가 관여했을 정도니까 맥락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김영선 하나 보궐선거에 꽂아주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두 번 꽂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김해로 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김영선이가 안 따라주니까 골이 나 있는 상태 뭐 이런 것 같고요. 자 어쨌건 명태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기다려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태균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비호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요 그 주진우 사회보는 주진우 기자가 사회보는 뉴스공장 주진우 라이브 거기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조직 만 명을 줬다. 이준석이 비례 3번을 제안했다. 그래서 기자회견 준비했다. 오세훈은 살려달라고 네 번 울었다. 명태균 앞에서. 야 이게 그 이야기만 들으면 진짜 명태균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배하는 배후 실력자잖아요. 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브로커들이 본인의 이렇게 능력보다 항상 더 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을 만났을 때 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라고 이 사람한테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도 의지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핀트를 못 맞추고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명태균이 한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만 추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은 확실하게 김건희 윤석열의 최측근 비선이었다만 알고 있으면 돼. 명태균이 뻥치고 하는 걸 명태균 캐릭터 그냥 냅둬 맡겨둬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언급을 지금 공개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 사람한테 여러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거를 어필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여권 내에서 명태균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네. 그런 상황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저의 느낌에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붙여준 급으로 보입니다. 네. 사퇴했대요.
아, 또? 예. 말이 많아지니까. 예, 처음에 그 전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였는데 이 명태균이 언론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특히나 주진우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바로 사퇴했다고 합니다. 사임. 예. 예. 자, 어쨌건 이 명태균은 지금 전국의 핵심이 됐습니다. 명태게이트. 자, 아가님 세비 반띵한 것들 언제 처벌받나요? 세비 반띵 맞죠? 세비 반띵한 거지. 김영선한테 나온 세비 반은 뜯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띵. 역사상 최초의 사건일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띵한 거. 그래서 명태균은 지금 전 딜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녹취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나를 좀 더 챙겨주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